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썸타신 대표입니다. 요즘 뭐 봄 날씨, 뭐 벚꽃, 예, 요즘 뭐 이제 도로 다 가시면 날씨 너무 좋죠, 여러분들. 예. 날씨가 좋아지면은 이제 이렇게 드라이빙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차도 좀 바꾸시고 놀러도 좀 가시고 여러분 집에만 계지 마시고요. 너무 또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예, 멀리 좀 나가셔가지고 기분 전환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기분 전환 될 것 같아요. 대형 세단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더뉴 K7인데 K7이 더뉴가 금액이 거의 1,000만 원이 거의 다 좀 넘어요. 네, 그래서 연식이 좀 좋다라고 하면은 1,000만 원 다 넘는데 오늘은 800만 원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반 K7 매물을 더뉴로 가져갈 수가 있는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준대형급의 끝판왕, 지금 중고차계에서 굉장히 핫한 매물이죠. 더뉴 K7 준비를 했습니다. 더뉴 K7도 일단 보시기 전에 일단 한번 가격 한번 보시면은요 굉장히 좀 고가예요. 가격이 잘 안 빠지는 모델인데 왜 그러냐면 인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랜저 HG K7 비교해봤을 때는요 제가 봤을 때는 더뉴 K7이 HG보다는 인기가 훨씬 더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가격방어 굉장히 좋은 대표적인 모델인데요. 오늘 옵션 좋고 연식 키로수까지 너무 좋은 K7 지금부터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최초 등록은요 2015년 9월에 등록한 16년식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도 현재 13만 5천 키로로요 연식 대비 적절하게 주행거리 잘 하셨고요. 하체는 누이 없이 하체 상태 깔끔하고요. 사고 유무에 있어서는요 앞쪽에 이렇게 단순 교환은 좀 들어가요. 앞삼박이라고 하죠. 좌우 핸다, 본네트, 그리고 프론트 패널 해서 앞삼박이 적용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주행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지만 고점 참고해서 시세 대비 약 한 200만 원 정도 이상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차량의 저항가는 등급은요 기아 더뉴 K7이고요 2.4 GDI 프레시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금액 830만 원에 해당 차량 준비를 했고요. 뭐 사고차나 무조건 싫어하셨던 분들은 죄송하고 어쩔 수는 없지만요 앞쪽에 단순 교환 난 괜찮다 시세보다 싸게 가져갈래 괜찮으셨던 분들 오늘 영상 집중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디자인과 아주 편안한 승차감을 두 마리를 토끼 다 잡은 더뉴 K7을 오늘 준비를 했고요. 사실 지금 약간 국산 차량들이 금액이 안 빠지고 있어요. 아마 여름 때고 예를 들어서 금리가 좀 내려가면 다시 연말 내년 때 되면은 가격이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 시즌에서 차 가격이 빠진 매물들을 잘 구매를 하시면은요 내년에 약간 차테크도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차테크가 뭐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적정 수준에서 내년에 가격 방어가 좀 가격이 올라가면 내가 산 차를 지금 800만 원인데 내년에도 한 800 혹은 700만 원대 팔 수 있겠는데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저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라이트도 HID 다 올라가져 있고요. 안쪽에 전방 센서, 안개 등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외관도 또 인기 좋은 블랙 색상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뉴 K7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내 옵션도 좋아요. 양통풍까지 올라가고 지금 휠도 보여주시면요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스타일리시한 휠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에 타이어 잔여량도 약 60% 이상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쪽에는 이제 이렇게 램프도 하나 올라가져 있고요. 사실 이렇게 좀 인기 좋고 가격 좋은 매물들은요 뭐 오랜 기간 기다려주지 않아서 이 영상을 좀 빨리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실내로 들어와서 양쪽에 열선 시트, 자 그리고 K7은 중간에 아날로그 시계도 크게 들어가죠. 양통풍 뭐 이렇게 열선 핸들 다 올라가져 있고요. 양쪽에 전동 시트까지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다 적용되어 있죠. 자 2열 보여주시면요 2열도 사실 뭐 국산 차량들은 굉장히 좀 2열 공간도 넓게 잘 빠져 있고요. 그리고 암레스트 쪽이 약간 되게 고급스럽게 잘 빠졌죠. 열선 시트 올라가죠. 볼륨 버튼, 암레스트 쪽에 버튼도 있고 아래쪽에 코일 매트도 잘 깔았습니다. 자 뒤쪽도 잔여량 괜찮네요. 한 40-50% 정도 남아있고 휠도 이렇게 K7의 고급스러운 휠로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세단 사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내가 너무 고민이 많다라고 하시면은요 그냥 남들이 인정한 차 K7 그랜저
가시는 것도 참 좋아요. 그래서 HG 디자인이 사실은 좀 올드한 택이 나긴 하고, 더뉴는 약간 지금 K7 모델들이 약간 쉐입이 지금과 큰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전 버전은 사실 조금 너무 올드한 택이 나고, 그래서 더뉴 알아보실 건데, 아, 더뉴가 가격이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좀, 알아보시다 보시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 830만원대, 800만원 초반대 나온 매물이기 때문에, 사실 국산차는 앞산박 뭐 들어가면 한 뭐 한 100에서 150만원 정도는 시세가 좀 빠지긴 하죠. 근데 얘가 뭐 인사이드 패널이나 하우스까지 먹었다라고 하면은 저도 굉장히 좀 고민 많이 하고, 그런 매물들은 거의 잘 안 찍거든요. 근데 앞쪽에 이렇게 앞산박에 사고 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 정도까지는 저는 운행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트렁크 공간 아주 넓게 잘 빠져있죠. K7 모델 트렁크도 깔끔하고요. 검정색인데도 불구하고 외관 상태 퍼펙트. 지금 휠 마음에 들고요. 타이어 양쪽 다 마음에 들고, 아래쪽에 듀얼 머플러 크롬으로 몰딩된 K7 정말 좀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830만원입니다. 830만원에 비대면 탁송거래 다 가능하고요. 원하시는 조건 있으시면은 전화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실내 들어왔고요. 자, 블랙 인테리어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하셨네요. 대시보드도 그렇고, 내비도 정품 올라가지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오. 구매하셔서 진짜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도어 쪽에 윈도우 버튼 올라가져 있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전동 사이드입니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시트는 기본 전동 시트. 기본 전동 시트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왼쪽에는 VDC 기능, 그리고 주유구와 트렁크 버튼 아래쪽에 있습니다. 핸들 보여주시면은 이 중간에 우드 핸들이고요. 우측에는 크루즈 기능, 왼쪽에는 볼륨 버튼 올라가져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블루투스, 그리고 현재 주행 가는 거리는 138km 갈 수 있고, 135,000km 유지중에 있습니다. 자,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 앞쪽 뒤쪽 시트 상태 아주 깔끔하고요. 상단에는 블랙박스 기능, 그리고 우측에는 룸미러 하이패스. 자, 내비게이션도 정품으로 올라가져 있어요.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까지도 적용되어 있고요. 아날로그 시계 버튼, 그리고 양쪽에 에어컨 버튼, 그리고 공기청정기 클러스터 이온화이저 올라갑니다. 그리고 CD 플레이어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세팅할 수 있는 버튼들 아래쪽에 있고, 버튼 시동 올라가져 있습니다. 양쪽으로 열선 통풍, 전방 센서, 열선 핸들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차키도 두 개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린 차량 더뉴 K7 정리를 해드리면요, 오늘 준비한 구매 포인트는 사실 앞산박 대비해서 시세보다 약 한 200 정도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한 모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등급도 2.4 모델, 가장 인기 좋은 부담 없는 2.4 등급이라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요. 연식 키로수 16년식입니다. 15년 등급이기 때문에 연식 키로수 너무 좋고, 외관, 현재 실내 상태까지도 정말 퍼펙트한 차량입니다. 더뉴 K7 830만원 여러분들 많은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더뉴 K7 함께 했습니다. 830만원이고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섬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